1학기에 그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정말 뭐 그 온라인 교육을 타이에 의해서 하게 됐는데 한 학기 만에 어느 정도 좀 궤도에 올랐다고 봅니다. 그게 이제 혁신 지원 사업의 어떤 그 뒷받침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. 대면 활동을 하지 않고서라도 비대면으로 어떻게 성과를 낼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지혜를 모으고 활동하는 그런 작업 중심으로 협의회 활동은 좀 계속 진행하고자 합니다. 이게 아니라 그냥 돈만 나눠 혁신 역량과 지혜를 아주 시켜놨더라고요. 최대한 어떤 조금 더 집중도가 있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. 그리고 수직 모형에 대한 이게 코로나가 더 이렇게 크게 문제가 되고 있어서 2학기 때는 과연 어떻게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까? 그리고 수업뿐만 아니라 비교과 프로그램도 되게 많거든요. 예, 그런 프로그램도 어떻게 이제는 온라인으로 진행을 할 건가? 이제 주제가 그거가 되겠습니다. 서로 단합 내지는 상생 협력이 엄청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항상 회장 입장에서 너무 고맙게 생각을 하고 우리 꼭 열심히 해가지고 내년에는 자율개선대학으로 꼭 진입하도록 약속합시다. 예, 감사합니다. 예. 이런 그 전체 흐름을 볼 때 전문대학 미래에는 아마도 학위 과정과 비학위 과정을 통합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고등직업교육, 평생 고등직업교육 모델을 만드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함께 이렇게 나가다 보면 어떤 어려움도 같이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같이 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선생님, 사업 추진 실적, 성과가 사연제 사업 계획에 대한 영역별로 진행하였습니다. 사업 추진 실적 70% 그리고 성과관리 20%, 사연제 사업 10%를 해서 진행했고요. 2000년도 공식적으로 시작되는